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린의 주쌤 김대영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분 좋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공포를 느꼈던 투매 쪽에서 오전에 다시 투매가 만들어졌지만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빠져놓으실 수 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겨울이 온 걸까요? 시장이 아직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따라 날씨도 변덕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눈깨비가 서울 경기권에서 또다시 한번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리둥절한 모습, 아우 추워, 위축되어 있었죠. 계좌도. 그런데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일부가 살짝 펴주지 않았나, 빨간불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해소되기 마련인데요. 개성공단의 이제 잠정 부정적인 의견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내일 드디어 D-Day죠. 과연 얼마나 이쁘게 로켓을 쏴서 공중에서 분해시키는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끊임없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의 주쌤 김도영과 함께, 그리고 금일 출연하신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재미나고 자신있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이겠고요.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을 접속하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던 다음에 금일 출연하신 멘토를 콕콕 집어서 주신다면 질의해 주실 때 거기에 속 시원하게 답변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화요일 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화요일 팀에 오늘은 뭔가 새로운 분이 뭔가의 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의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균형의 양승모와 함께합니다. 네, 보셨죠? 화요일 팀의 남자가 남자다워야 이분께서 오늘 일단은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왜 나오지 못하셨는지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보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 승천 목요일의 남자, 나는 목남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셨네요. 목요일을 책임져 주셨는데 화요일날 어딘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계의 까도남 김선윤 멘토가 오늘 화요일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니 반갑긴 반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화요일날까지 이렇게 어인 네 발걸음이십니까? 시청자분들 보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뭐 앵커님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네, 그렇겠죠. 확인차, 일단 목요일날 금리나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차 기억하시죠? 앵커님? 네. 그렇죠? 기억하십니다. 자, 제가 이기면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아리 복장인가요? 입고서 하는 거고, 우리 앵커님이 이기면은 모자만 쓰는 걸로 좀 네. 이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도 이번주도 오늘도 많이 좀 시장 많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목요일날 기대하시고서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흔들리시면서 본인이 멘토한테 본인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 그 옷을 본인이 입을 것 같거든요. 대외적인 부분은 금리 인하 쪽이 가닥이 맞긴 맞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어쩌습니까? 딱 지고 나서 쓰고 나면 그날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이게 호빵이 닭머리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겠고요. 별을 보면 제일 먼저 이분이 생각이 요즘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도 그리고 날씨도 하늘도 맑진 않아요. 그래서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생각은 안 나는데 별을 보면 주식시장에 떠오르는 새별, 우리 어린 왕자 양승모 멘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이 하도 이제 뭐 들쑥날쑥거리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 불안한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가도 속상하지
안 왔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 시점이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훌륭한 이제 그 시장 브리핑을 좀 잡아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가 주말에 그래도 힐링을 제대로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이요, 얼큰바위가 돼갖고 오셨어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얼굴에 살이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화면빨을 못 받는다. 뭐 대표님 얼굴이 좀 빵빵해 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많이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부터 화면빨은 별로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최고의 멘토 두 분, 김선임 멘토, 목요일의 남자, 그리고 우리 양승모 멘토 어린 왕자죠. 저렇게 풍성하게 얼굴에 이렇게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할 땐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죠. 해외 증시 쪽에서 결국 결과론 쪽으로 우상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갈 것처럼 보였었지만 개인 투매들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제 바닥을 돌리면서 우상향 쪽에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 수급적인 특징, 그리고 여기서부터 과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오늘장의 특징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슈앤토크 먼저 화면으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이 19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의 힘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입니다. 무너진 용산 개발 사업, 건설주의 폭풍이 불까요? 과연 건설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동양그룹주가 현대백화점이 동양 매직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면서 강세가 지속되었는데요. 지난번 삼척 발전소 이후에 동양그룹주 대 반란, 과연 이 부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기적인 포트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저도 역시 여러분들 좀 강하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다렸다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져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제 승천할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았나, 시간상으로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기관계의 매수에 기가 눌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7거래일 만에 살짝이지만 강보합전도 반등을 했는데요. 김선임 멘토, 네. 기관의 힘, 네. 계속 볼 수 있을까요? 3월달부터 그냥 기관들만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기관만 삽니다. 외인은 주구장창 계속 팔아주는데 오늘 한 700억 정도 외인이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최근에 매도세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좀 브레이크 좀 잡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 게, 자, 연방준비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는 총재가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은 들지만서도 마크 파버 역시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도 미국 뉴욕 증시 큰 폭락장 온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발목을 조금은 좀 잡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냉키 의장은 역시나 양적 완화 의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에 좀 힘을 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턴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 역시나 수급적으로밖에 좀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오늘도 역시나 2천억 원 정도가 3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8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강했지만서도 다시 외인들과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을 조금 다시 끌어가는 모습 역시나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지만서도 역시 코스피 지수 PBR 1포인트에 근접하는 그 수준부터 해서 외인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나, 서서히 기관들도 점점 매수 강화 쪽으로 집중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큰 걱정보다는 시장을 조금
우상향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인들의 매도를 이렇게 하지만서도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중심적으로 매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 관련해서 관심있게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드려보겠고, IT 관련 업종도 꾸준하게 다시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 외인들은 매도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매도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가 강합니다. 요즘 체크하시고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 두 분이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기침이 다시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생방송에 또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드리겠고요. 양손 모멘토가 시황에선 특히나 파생시장 분석을 좀 잘하신단 말이에요. 파생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장, 과연 반등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저는 오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시장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색할 정도로 강한 탄력, 상승 탄력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콜 매수, 그러니까 즉 개인 투자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아놨던 이 물량들과 또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도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털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구심도 상당히 좀 드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악재에는 민감하고 또 호재에는 좀 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일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사일과 그리고 그 미사일이 발사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은 사실 미사일 발사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이슈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국지전이 도발이 된다. 이미 국지전 도발을 가정하고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지전이 도발할 경우에는 추가 속락은 일단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주가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일단은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이 그리고 이제 공갈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현재 이 장기화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일본 증시로 지금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뭐 금통위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할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파생 쪽을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들이 좀 재미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윗꼬리도 길었고요. 아랫꼬리도 길었던 그런 장이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거꾸로 태우고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콜에 몰리니까 지수를 밀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푸셋 몰리다 보니까 다시 지수를 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개인들을 춤을 추면서 계속 손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짝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 그러니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를 한 듯한 그런 물량들이 포지션이 지금 깔려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염두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불확실성은 일단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는 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악재가 해소된다면 이 포지션을 풀고 다시 한번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금통위 결과 이후에는 이 바닥 따지기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투자자들의 그 일별 매매 동향입니다. 사실 이제 기관 투자들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근데 이 물량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지금 뱅가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환율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조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것이고 이
옵션 만기를 비롯해서 이 부분 헷지를 잡아놓은 이 물량들만 풀린다면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자체가 이제 풀리는 시간도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거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양승모 대표가 방송 욕심이 좀 있긴 있어요. 확실히 방송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넘겨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길게 잡고 계셔갖고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서로 일희일비 쪽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엇갈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 걸음 쪽이 아니었나 그만큼 안고 없는 침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 투매가 투매를 부른 부분 이후에 오전까지 이루어졌지만 오후장에 다시 코스닥에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철민 멘토. 네,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변동폭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상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와주면서 정신을 정말 하나도 없이 쏙 빼놨던 그런 장이었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현상. 벌써 뭐 바닥에서 두 배가 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상한가 가버리면서 주가 내일 미사일 쏘니까요. 신고가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뭐 미사일을 쏜다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 대북 리스크가 좀 계속 악재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크게 그래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3월 달까지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 좀 합쳐본다면은 1조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 수급적으로 꼬이지 않고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가 이어져오는 모습은 사상 최고 순매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부분인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또 크게 상관이 없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추경 예산 이거 어디 갔습니까?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 쪽 얘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 약 17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역시나 조금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이상 빠졌다가 최근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코스닥 시장이 정말 힘든데 버티셔야 됩니다. 큰 악재 상황 없고 오히려 IT 관련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 중 업종 중 관련해서도 역시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똑같이 뭐 IT 종합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인들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지더라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상으로 한 520포인트가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걱정을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520포인트가 이제 지지다, 저지, 마직 하방 경직이다라고 보신다. 김준현 멘토가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승모 멘토가 지난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부분에서 눌림 부분이 필요하다. 520포인트에서 530포인트가 분명 정확히 맞추셨단 말이죠. 지금 오늘 코스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올라갔던 게 한 1%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2%대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오늘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한 것만 따진다면 한 5% 정도 이상의 변동성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코스닥의 변동성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물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코스닥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디까지 빠지더라, 혹은 어디까지 올리드니까 매물 저항이 어디서부터 생기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가벼워진 상태고 거래량 대금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계속 변동성 한번 매물 영역들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520과 530 그리고 530과 540포인트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왕의 기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차트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탑 10 혹은 탑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요.
대부분 종목들이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도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셀트리온 혼자서 추세 깨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그 단기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520과 530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주었던 517포인트가 마지막 저점 자리가 저점 자리이지 않았느냐라고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이 내일 어떻게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530포인트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확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봉 리스크가 끝난다면 저는 코스닥 강세 계속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은 이제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순 모멘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계좌도 아니고 종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노루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 왕이 기하는 셀트리온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나서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역배열 상태이지만 그 지수 관련돼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바닥이다. 아니다. 진입을 해도 된다? 아니다. 좀 더 대기하자. 이런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멘토분들은 지수 바닥 어디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양승모 멘토. 네. 네, 바닥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1920포인트인데요. 현재 이 자리도 사실 바닥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 189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189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생과 연계해서 본다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환율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환율 차트를 딱 놓고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환율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수가 1050원이 바닥이다. 그리고 1117원을 넘어가면서 1143원을 넘어가면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1050원 그리고 1134원 이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그 이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는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자리는 환율이 1143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원. 43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권이 환율에 있다라고 그냥 놓고 보신다면은 1143원을 돌파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9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164원대까지 돌파를 강한다면은 오히려 1770포인트까지도 일단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1143원이었을 때 거의 네. 현재 이 시점이거든요. 네. 이때가 바로 지수의 지금 한 1930, 194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의 투매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환율은 1164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1164원 자리가 1770포인트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 자리에서는 1900포인트 이하로 들어간다면 PBR 1배 미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은 뭐냐면요. 주가의 청산가치가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PBR 1배 미만인 지수의 상태로 내려갔을 경우 지수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면 일단 회복을 했다는 점을 일단은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일 뭐 여러 가지 뭐 돌발 악재가 나타나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여행을 갔다 오거나 주식시장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가를 베팅해도 무관한 자리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순모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의 최하단, 이번에 바닥 저점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 1890포인트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현재 이 부분에 특히 가장 크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트렌드 쪽으로 체크해봐야 될, 장중에 체크해볼 거, 원달러 환율의 추이다. 1143원과 1164원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위로
쇼팅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시장 조정이 좀 커진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원달러가 다시 꼬그라져야겠죠? 네, 저는 꼬그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일 멘토는 지수 바닥 어디까지 네. 보십니까? 저 똑같습니다. 1920포인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역시나 뭐 PBR 1 근접하는 가격이라고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깨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 브레이크가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차트상으로 좀 열어놓긴 했는데 역시 주봉상 차트 흐름 봐도 자 이때가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하락 겪은 이후에 주가 다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흐름인데 바닷권 그러니까 1644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쫙 그어보자면은 이 라인을 타고서 지수 자체가 흐름이 좀 움직여줍니다.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는 2012년에도 나와줬었고 또 한번 2012년 말에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한 이후에 오늘도 다시 밑골에 달고 좀 올라가주는 흐름 나와주면서 한번쯤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 기술적인 모양새가 좀 나와줬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맞췄던 가격대 192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조금 내일 좀 더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 아래는 정말로 싼 가격이고 20포인트 부근도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지긴 했지만 저도 코스피 지수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포인트는 가장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관련 업종들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서 최근에 매수를 외인이 그렇게 팔지만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포커스를 잡으신다면은 1920포인트 정말로 싼 가격 기술적으로도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라는 거 지금 딱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김선우 멘토 1920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멘토의 의견과 함께 또다시 이제 여론에서의 우리가 레포트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920은 연중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저점 부분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새 양손모 멘토의 1890포인트 마지막 한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면 지지력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예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도 4.1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도 효과도 좀 없고요. 또한 결국 이 두 번째 이슈가 징글징글하는 거는요. 아 당군 이래 당군 할아버지가 누군지 저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생 때만 잠깐 책으로만 접하셨던 분인데 용산에서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개발 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자했던 건설주들 줄줄이 지금 현재 익스포저, 즉 위험 리스크의 도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좌초 배경,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건설주의 파장이 과연 커질 것인가, 건설주 지금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김선우 멘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또 이게 사실상 6년 전 사업, 이게 뭐 올해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엔 무산이 지금 위기까지, 완전 무산이 된 상태까지 돼버렸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리스크를 떠안은 기업은 당연히 이제 코레일이 되겠죠. 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8일 날이죠. 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이사회에서 해체 결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물산 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시작을 한 부분에 있어서 6년 만에 좀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요. 코레일이 좀 3조 원대 현금 폭탄을 좀 맞고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순이익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조금 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관련돼서 상장된 업종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삼성물산이나 그다음에 뭐 GS건설, 뭐 현대사나 삼성생명 등의 대부분의 건설주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엮여 있는 것이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네. 생각을 드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살펴보자면은 그렇게 주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금 하락 부분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네. 영향은 없는 상황인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상황이 만약에 악화될 경우, 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미 조금씩 하락폭이 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오히려 여타 네. 다른 삼성물산이나 오히려 GS건설 같은 종목들 GS 같은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아직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하지만 GS건설을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GS건설이 좀 더 2, 3% 빠지기 시작한다. 그때는
용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문제 약간의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폭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관련된 종목들은 최대한 5% 정도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서 좀 이따가 투자. 건설주 지금 살아나려고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저도 아직 재미 못 보고 있거든요. 요즘 좀 이 단기적인 악재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반드시 자제하자,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3% 하락 부분하면서 신저가 부분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는 게 유리할까요? 근데 또 GS건설이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건설 회사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또 회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이 나줘야 되거든요. 이 결론 난 이후에나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수 모멘토는 건설주, 파장 같은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틀리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건설주라고 했을 때는 지수 트로이카, 그냥 지수 연동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용산개발 사업도 물론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벌써 시장은 이 부분들을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저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그 금리 결정 여부가 오히려 중요한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네. 용산개발 사업 파장 보다는 지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서 그 용산 개발 산업이 우리가 추진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사업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늘어졌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청산이 되면서 소송전과 또 사업 청산에 따른 이제 부동산 시장 여파들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그거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풀어줘야 될 문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가장 큰 건설주의 직격탄을 매긴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물산이 제일 큽니다. 제일 많은 투자금을 투자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삼성물산이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빠지는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지수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그 저항 구간대라고 보면은 사실 7만 원 구간대입니다. 사실 근데 이 7만 원 구간대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찍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또 고점도 계속 올려나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용산개발에 대한 이제 그 여파보다는 오히려 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김선희 멘토와 조금 다른 의견 같은데 그러면 용산개발 사업 부분에 관련돼서는 선반영되었다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무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무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결국 e스포츠 위험적인 리스크가 도래되면서 지금 괜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섹터 하나가 업종 하나가 같이 오른뺨 왼쪽뺨 왕펀치를 지금 두 대를 맞았습니다. 금융권의 피해도 지금 막심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있는데요. 금융주 피해 정도 어느 정도 주가 영향 STX 이후에 또다시 이 문제가 생긴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금융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약 한 23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악재인 상황이지만 이 충격 여파는 일단 완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용산 그 개발 파고군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뜬 금액이 약 한 1조 원 정도라고 그쵸, 하거든요. 그렇죠. 출차금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금융 쪽에 미치는 영향은 약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수 트로이카 계속해서 같이 이제 엮이고 엮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용산 개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수 경기 활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대책을 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낸 그 사업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네.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세 개의 지수 트로이카 섹터가 묶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융권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염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일단 하나금융지 쪽에 약 한 400억, 우리금융 쪽에 뭐 180억, 뭐 작은 금액들 그
가지고 있는 최악의 경우 은행들의 경상적인 충당금이라든지 또 유가 등의 감액 손실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용산 개발 부분에서 에스텍스 그룹 이후에 두 번째 받는 익스포저 자체는 충격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건설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물산을 가장 탑픽으로 보십니까, 혹시? 네, 지금 만약에 건설주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악재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와 준다면은 건설주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주는 지금 현재 이미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악재일 뿐이다. 그 탑픽으로 삼성물산을 본다. 그리고 김선인 멘토 같은 경우는 건설주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빠져나오자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선인 멘토 금융주 쪽의 주가 영향.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에스텍스 이후에 또다시 맞거든요. 그렇죠. 에스텍스 맞았는데 에스텍스는 뭐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도가 처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6월까지 조금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52억을 좀 내지 못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금 사태가 진행된 상태이고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 여유가 한 3개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는 지금이 오히려 조금은 좀 매수 포지션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조금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좀 찍어드리자면은 네. 좀 관심 있는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지주가 좀 굉장히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 뭐 실적 부분도 양호하고 뭐 수급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수급상으로 살펴본다면 역시나 기관들의 그냥 올 순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나가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지수의 영향 때문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매수기에 뭐 차트성을 봤을 때 최근에 기관들의 지금 매수한 그 평균 단가 부분이랑 계산해보면 현재 가격이 아예 그냥 바닥 가격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까지 갖고 있고 최근에 약간 지금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네. 지수 영향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멘토가 용산 개발 부분 쪽에 부정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금융주의 영향력은 매우 많이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또한 에스텍스 그룹 부분에서 두 방을 맞았지만 그 여파는 없다. 탑픽 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좀 제시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이슈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급등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시세를 좀 노리셨을 것 같은데요. 현대백화점이 동양매직 인수설이 추진한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관련주들 뭐 뻔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관점 지금이라도 따라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관심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인지 김선일 멘토. 이게 그러니까 동양매직이라는 회사가 원래 상장이 돼 있던 게 회사인데 네. 2011년 9월 중순까지 상장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동양메이저에 옛날에 동양메이저 흡수가 된 이후에 이게 동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동양이라는 회사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주사로.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상황 동양이라는 회사의 이제 매출 구조에서 이쪽 동양매직 쪽에서 매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프리미엄을 좀 주자면은 최소한 인수 가격이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 당연히 이제 현금성 자산이 생기다 보니까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동양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현대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뭐 LG전자나 교원이나 쿠쿠 귀뚜라미들도 귀뚜라미 회사도 좀 잠재적으로 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좀 매각 완료 시점이 좀 6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의 너무 가파른 상승은 최근에 조금 테마성 종목들 역시나 빠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한 번은 조금 소량 정도는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김선일 또 한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죠? 비중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비중 네. 중에 한 5% 정도만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비중 5%고요. 주쌤 김도영이는 딱 100만 원만 투자를 합니다. 아시겠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양순모멘토, 네. 동양그룹.
현대백화점이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동양매직까지 인수한다는 긍정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인수를 한다면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현대백화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정수기를 비롯해서 이제 생활가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동양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놓고 봤는데요.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주가의 자리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250원 정도의 수준을 보면요. 주가의 청산가치를 한번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청산가치를 놓고 보니까 약 한 1185원, 요게 주당 순위까지 하니까 한 123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결국에는 1250원 경우 적정 주가 대비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거래량도 한 천만 주가 넘습니다. 거래량 엄청나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붙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지금 싸그리 몽땅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M&A 재료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1,500원대까지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 일단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500원까지 향후적으로 수익을 10% 정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양수 모멘트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이 천만 주나 돼갖고. 네, 거래량이 상당히 네. 좀 크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저희 샘플러스로 오시면 저를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 샘플러스 누구나 다 알고 만나러 가면 요거 10% 수익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 잘 짚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많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는 하나금융지주 가면은 네. 잡아주실 거죠? 아, 그렇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젊은 피답게 자신있게 자신의 전략과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막 개장이 좀 되었는데요. 다우지수가 현재 0.10% 상승 부분으로 출발되면서 14,627.69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또한 S&P500 역시도 0.15% 상승 쪽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어닝 시즌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24%로 상승세로 3,229.96포인트로 출발되고 있다는 거 실시간 뉴스로 속보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금일장의 이슈앤토크까지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이 하단지지로 1920포인트 정도를 PBR 수준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반경직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과 모레가 가장 마지막에 폭풍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수익률 베스트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가 여전히 물음표로 가려져 있죠. 2위 양승모멘토가 아이마켓 코리아로 12%로 2위를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양승모멘토의 YG엔터테인먼트가 다시 올라오면서 3위권을 유지하는 모습이겠고요. 김용진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4위 쪽으로 신규 진입을 시도했네요. 5위 정대희 멘토의 JMAX가 상승세가 조금 고점 위에 탄력 도나 부분이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세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률 순위 베스트 1위가 오늘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누굴까요? 일양약품 김용준 멘토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21.1%로 상승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주식승천연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팀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플러스권이겠고요. 그리고 제우인터내셔널 플러스권입니다. GS리테일과 셀트리온, LG유플러스가 신규적으로 들어간 LG유플러스가 오늘 시가와 종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갔죠. 다섯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계속해서 큰 포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가 오늘 시초가에 심적으로 편입 시도를 좀 했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만이 강박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네 종목 포함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잠시 뒤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식승천팀을 전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디테일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젠의 목표가를 86,800원으로 설정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6만 500원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는 보유 의견을 줬으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주시고요. 슈프리마 역시도 목표가 2만 5천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19,500원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현재는 보유해보자. 부평의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목표가 10만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7만 5천원을 제시해 주시면서 여전히 보유 의견을 줬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하면서 여러분 목표가와 손절가 반드시 적어두셨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 이쁩니다. 이뻐요. 일양약품, ICD, 아나패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포트인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현재 -2.9%인데요. 이분, 교수님답게 또 플러스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포트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참 수요일팀 이쁘다 이쁘다인데요. 조이맥스 9.8%인데요. 이익실현가를 42,000원 쪽으로 추가 상승 쪽으로 올려놓으면서 비중축소 의견 주셨고요. 종가상이겠고요. 인터파크 역시 이익실현가를 8,100원까지 종가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컴투스가 현재 -2.1%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익실현가를 53,5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53,500원을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과 함께 코스맥스가 신규적으로 편입 이후에 7.4%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의견은 그냥 강력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신규적으로 첫 진입이 시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수익률은 조금 약하지 않나. 아직 발동 관련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대 부분이지만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테 -4.4%대, 유진기업 4% 하락세, 송원산업 -3.5%, 뭐야?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김선윤 멘토가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포트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저 종목도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잠시 뒤에 리뷰에서 체크해보고요.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그리고 큐비스, 플러스권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바이오랜드, 단가 작업이 좀 진행되면서 현재 -4.6% 구간입니다. LG 패션 역시 -1.7% 구간에 들어오고 있지만, 포트 역시 가장 이쁜 상위권 포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또 저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면, 아이고.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한 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보유 의견, 이익실현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십니다. 김선우 멘토 요즘 좀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방송 전에 건강이 조금 많이 약화가 됐더라고요. 또 몸살까지 기운이 있다는데 오늘 방송까지 나오셨는데요. 목요일의 남자, 그래도 포트폴리오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죠. 아쉽긴 하지만 네. 분명히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급락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문제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제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10% 먹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네. 저 모양이 나오는 거지 수익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 자, 유진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네. 지금 현재 매수가가 한 3,640원 정도가 됩니다. 지수 이 종목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수 영향으로 약간의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 종목 다 그렇게 발목을 잡았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정말로 최근으로서 이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정말 한 달 동안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어요. 자, 그 중심에 있는 게 자, 연기금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도 다시 꾸준하게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의 물량 자체만 기관과 외인들이 끌어다 먹고 있는 모양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지금 현재 기관들과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제가 선을 그어드린 라인, 이 라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이 정도 뭐 말씀드렸죠? 광양시멘트랑 하이마트 팔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분명히 지수, 종목 다 끌어올리는 데 쓸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이 말씀 드려보고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엠텍을 좀 봐볼게요. 자, 이 종목도 역시 실적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 가을 악재로 인한 부분 해소가 다 됐고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금들의 매수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 네. 평단가 10,400원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오늘 수급적으로 살펴보니까 역시나 오늘 연기금 4만 6천 원 나갔지만서도 다 그 물량 고스란히 투신권 뭐 보험 쪽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꾸준하게 매수 다 들어왔고 역시나 이 종목도 기관들이 한 달 동안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개인들과 외인들 물량 다 싸그리 잡아먹어주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의 주인은 외인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컨트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타이밍 보십시오. 꾸준하게 갈 수 있다. 역시나 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지수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송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호산업도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지금 박스권 딱 하단 부분인데요. 매수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자, 기관들 역시나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최근에 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말씀드려보면서 네. 역시나 이 종목 기관들의 단가 하단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률이 굉장히 좋다. 걱정하지 마시고 세 종목 다 추가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 조만간에 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포스코 엠텍하고요. 유진기업 송원산업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잘못한 개인 투자는 지금 물량 뺏기는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네.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김선윤 멘토의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저가에서 잡히면 말고 안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전략을 좀 써보면 되지 않나. 저가 매수가 좀 매력이 있는 좀 포트들인 것 같습니다. 아, 양승모 멘토. 네. 꼭 출연하실 때만 그 상위 베스트 5에 꼭 종목분들을 다수를 좀 올려놓으세요. 네. 1위 차나 하신다 언제 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도 2위와 3위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아, 지난주 종목 흐름들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1위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1위 하신 분의 종목이 너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네. 사실 이제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서 이제 바짝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적인 불황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0위권에 들어가는 종목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죠. 근데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그 상위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 좀 지수의 방어 역할을 해주는 코스닥의 방어 주체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데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일단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주가가 밀렸을 때 이제 7만 3천 원 구간 이하로 이제 내려왔을 때는 사실 연기금 투자들의 주체가 좀 매수로 잡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기타 범위 쪽에서 약 한 3,2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연기금이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 기타 범인이 올려주실 것이냐 바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뉘앙스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주가를 계속해서 저가 대비로 계속 저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고점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면요. 자, 작년이죠. 작년 6월 달부터 9월 달 사이까지 이런 박스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 밴드권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빵 하고 위로 쳤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튀기 시작했을 경우는 주가가 약 한 40%에서 50% 정도 강한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움직여주었다는 점을 좀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시점도 이 현재 과거에 보여주었었던 이 자리와 그리고 현재 보여줬던 이 자리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전혀 손색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투신권 쪽에서 줄줄이 지금 매수 시황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신권들의 움직임을 여전히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투신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어 담습니다. 그냥 네.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담아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조금만 빠졌다 하면 그냥 우르르 다 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물량 누가 받아주고 있다? 투신권 빵빵하게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뭐 바이오랜드죠. 바이오랜드도 이거 제가 한 2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했던 자리가 바로 16,200원이었는데 이거를 3주 동안 그냥 내내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그 가격을 주자마자 바로 주가가 쭉 밀리면서 또 바겐세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탄력 붙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을 놓고 본다면 사실 15,000원, 15,500원 자리는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 종목은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바이오랜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비스도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 같이 이제 순매수 쌍그리매수 나오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휴비스를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종목들이요.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서 신용 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적으로 지금 제가 요 화면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의 주변 자금 추이를 놓고 보면은 신용 잔고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신용 비율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용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신용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나 혹은 기관 투자들도 이 신용을 개인 투자에 들고 온 종목을 가지고 같이 주가를 치고 올리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신용 비율이 적은 종목을 고르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 탄력이 안 붙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 휴비스도 11,500원 구간대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이 종목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아직 시작하기 이전이니까 관심을 꼭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사실 이제 그 LG 패션이라는 종목은 좀 제가 짧게는 안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반기 쪽에서 주가의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패션이라는 종목, 이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하반 경직성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요.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 들어서 LG그룹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틀려졌습니다.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LG디스플레이 오늘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보여주었었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거의 쓸어 담다시피 지금 매수세가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LG패션을 같이 놓고 보니까 자 LG패션은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 긴 시간 동안의 저가 매수 매력 메리트를 부각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매집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 종목 같은 경우는 LG 쌍그리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LG 패션은 외국인 투자들이 좀 수급이 특징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3만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뭐 LG그룹에서 홍보이사 나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LG그룹이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 쪽의 공격 매수는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 여러분들의 시초가 그리고 장중의 저가 또는 고가에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내일의 승천주 비장의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김선윤 멘토가 삼성전자를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오 이거 10% 수익 가져오기인데 자 그렇군요.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선윤 멘토가 딱 맥점을 잡아온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왜 지금 사야 하는지 매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인들이 매도인데 외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를 사고 있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수급 상황 또 종목적인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이 정말 강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외인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3월 중반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뭐 10만 주 이상은 기본으로 나왔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뭐 30만 주 나와줬었고요. 26만 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은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매도 브레이크가 좀 잡힙니다. 오늘은 2,400주밖에 안 나왔고 어제는 15,000주밖에 매도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 물량, 그 이상으로 기관들이 싸그리다 매수가 뭐 연기금, 보험, 뭐 투신할 거 없이 투신할 거 전부 다 매수세가 지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드려볼게요. 꾸준하게 이 차트가 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냐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는데 지금 상황,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정말로 관심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권 라인과 그리고 위에 고점 라인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항상 이제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말 전형적인 기술적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나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치하고서 이제 바로 반등을 주기 시작하기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못 먹더라도 이 고점 라 저점과 고점 라인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한 160만 원 정도는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한 5% 정도의 수익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상 그 종목에 해당하는 거고 최근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 지수 역시 1920포인트 저점이라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심에 있어서 한번 크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최근에 지수가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큰 상승을 조금 새로운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항상 좀 돌격 아픕니다. 매수가 당장 매수하시고요. 네. 꾸준하게 한 1차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면 어떨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를 160만 원까지 설정을 하신 겁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오른다면은 신고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십니까? 솔직히 이 정도 손절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그래도 한 145만 원 정도 깨지면 아마 안 올 겁니다. 깨진다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어제 월요일 팀 신창한 멘토와 나문호 멘토가 2탄 내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주쌤 김동현이가 오늘 샀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시초에서 현재가면서 들어가서 152만 7천 원에 샀고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11,655원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플러스권입니다. 두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이제 드리겠고 현재 삼성전자가 좀 우위입니다. 주당 1,000원 정도 수익이고요. 레버리지는 주당 10원 수익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양승모 멘토, 네. 삼성전자 지수 사실 지수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 점유율도 워낙 높고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우상향 160만원 갈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 의견은 맞습니다. 다만 좀 시황적인 관점에서 좀 뭔가 외국인들이 조금 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나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20%권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약 20% 이상 보유됐을 때 외국인들은 항상 점유율이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과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내일 뭐 북한 미사일 쏘게 된다면은 또 우리 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 또 하한가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비중을 약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 파란색은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인데 이 비중을 많이 뺏겨진 상태이고 또 시가총액 대비로 약 한 20%권대의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일 안에 주가를 정말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매매도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일단은 뭐 쇼핑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내일 만약 지수 급락이 나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일단 밑으로 한번 걸어놓고 사실 내가 삼성전자 살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일단 걸어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그냥 말 그대로 하한가에 걸어놓는 겁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에이 무슨 하한가가 들어가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2008년도 때도 하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맞아요. 또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도 하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거 잡히면 땡큐고 안 잡히면 말고 그냥 그런 관점으로 해서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 종목 그냥 내일 시작과 동시에 그냥 하한가 박자
그런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하한가에서 땡큐 하고 삼성전자를 좀 잡은 적이 있어요. 시간에서 모두가 좀 공포를 느꼈을 때 좀 샀었는데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시황간의 차이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김선인 멘토가 내일 신규 편입하는 삼성전자의 매매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김선인 멘토가 내일 시초가의 삼성전자를 매수 편입 시도를 합니다. 목표가 160만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제시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148만원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인 멘토의 포트폴리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 주쌤 김도영이도 현재 세 종목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는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좋은 종목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한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꽉 차있죠. 다섯 종목이 현재 좋은 흐름 속에서 바이오랜드 특히나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이탈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저가 매수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일양약품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종목의 신이 그리고 종목의 1위가 바뀔지 저희는 향후의 흐름을 가지고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의 증시 뒷담화,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장의 오프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하필 이런 장에 이런 종목이 왜 갈까? 라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불황일수록 더 찾는 잘 나가는 죄악주입니다. 죄악주.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명 죄악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대부어 쉽게 표현해서 사채업이겠고요. 또한 카지노 또한 술과 담배로 관련된 주류 그 다음에 담배 그리고 밤이 길면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일명 풍선이라고 하는 그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지수 상승률을 오늘 웃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어요? 풍선주가 오늘 상한가 간 거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참 좀 뜬금이 없긴 한데요. 이 죄악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왜 웃돌았을까요? 양승모 멘토. 네. 사실 이제 이런 매매 방식은 사실 고전 방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닭고기를 못 먹으면 생선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선을 못 먹으면 닭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체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좀 불황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도박 그리고 뭐 대출, 엔터주 막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여지고 또 추가로는 요즘에 술, 담배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닌가 다를까 오늘은 이제 국내 콘돔 생산업체인 1인 그 유니더스가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 유니더스는 M&A 그 시장에 매물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사실 지금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 그냥 골라 먹는 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머리를 잘 쓰면은 먹을 수 있는 수요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진짜 마구잡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대체 매매 그리고 이런 예전에 사용하였던 이런 고전 매매 방식이 지금도 시장에 먹힌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네네. 결국에는 저희 엔터주의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먹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결국은 저런 제약 자꾸 유니더스 얘기하실 때 얼굴이 네. 빨개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약주라는 것보다는 엔터주 쪽으로 집중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이 더 안전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선인 멘토, 오늘 제약주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대안주 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좀 별로더라고요. 네. 자, 왜 유니더스는 가는데 영진약품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의 그렇죠. 종목인데. 새로운 또 음료를 만들었는데 네. 안 가줍니다. 네. 영진약품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뭐 GK의 파라다이스 이런 움직였던 이유는 너무 이제 지난날 낙폭 과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AI 부분 또 그 악재로 인해서 약간 좀 하락폭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 부분은 아니었고 오히려 여행주 같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또 상승해줬죠.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이런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조금 테마성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말씀 드려보겠고 역시나 또 제약주 중에 하나 아니지만서도 역시나 관련주들 모두 다 조금 뭐 상승하는 흐름 최근 들어서 뭐 술 관련주 하이트 진로 같은 흐름 자체도 크게 저는 좀 재미는 없다고 판단되지만서도 조금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지수 흐름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조금 뭐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 따라서 고스란히 음식료 업종에 따라서도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요거 제약주 관련해서 상승폭을 이어가는 것은 역시나 조금 장이 나쁠 때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지 너무 크게 이 종목들을 조금 따라가셔도 괜찮지만서도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배제하시고 오히려 뭐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은 좀 좋아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좀 맥주값 인상이나 소주값 인상에 따른 영향 올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제약주 관련돼서는 대안적인 부분이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대안은 대안일 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는 엔터 관련 쪽 집중하자라고 했는데요. 오늘요, 시장에서 또다시 주가 조작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혐의 포착을 해서 잡아갔던 게 방산주 관련 쪽이었거든요. 네. 전쟁 관련 쪽. 근데 역시 미사일 부분 때문에 피해는 가는 것 같아요. 향후적인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북한이 계속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고 했더니 정말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부분 또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그 불안감을 높이면서 증시의 그 강한 불안감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또 반등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를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관련주라고 했을 때 빅텍, 스페코, 그리고 뭐 퍼스텍 이렇게 종목들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빅텍이 전쟁 테마 쪽에서는 방산 관련주 쪽에서는 거의 대장 노릇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또 스페코가 대장이죠. 네, 스페코가 또 대장을 또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대장도 이제 물갈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결국에는 굳이 구태여 우리가 방산주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전쟁이 나면은 이 방산주가 가겠습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을 멈추고 또 이제 그 거래 정지도 될 텐데 굳이 구태여 지금 방산주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우량한 종목들을 오히려 더 사서 또 일단 국지 도발이 나타나지 않을 상태까지만 일단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선일 멘토. 오늘 같은 경우 이 북한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미사일 곧 쏠 거다 네. 때문에 결국 투자 심리가 위로 한번 강하게 뽑아준 건데 사실 오늘 증시리 때문에 가장 이슈는 이 주가 조작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관련주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묵혔어요, 오늘. 그러면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익 실현 그때 안에서. 그렇죠. 솔직히 이게 뭐 스페코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 움직여주는 종목을 살펴보자 스페코밖에 안 가는데 좀 불안합니다. 테마성으로 이렇게 지금 스페코가 잘 간 적이 좀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자, 벌써 2월 올해부터 시작해서 스페코 주가가 2,000원부터 해서 지금 오늘 종가 6,0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뭐 홀딩하셨던 분들 다 지금 수익 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제발 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지수가 오히려 지금은 더 이상 바닥권에서 반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레버리지라시지 스페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김선희 멘토 확실하게 여러분들 빨리 샘플러스를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선희 멘토가 스페코 같은 거 단기 급등 같은 거 이익 실현하고 뭐 사라고 했죠? 코덱스 레버리지요. 꼭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증시 뒷담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오늘 야심한 밤이 갔네요. 유니더스 얘기를 하니까. 네. 이따가 편의점에 들릴 일이 없어요. 저는.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현재 시각은요. 내일장 전략을 보기 전에 앞서서 현재 시각은 11시 11분, 현재 02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현대 선물의 신군철 연구원이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가면서 상승 출발됐다는 걸 저희도 생방송 중에 속보로 좀 접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이슈 중에서 체크해볼 만한 재료가 오늘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금일 뉴욕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쪽에서 이제 경제 지표 호재로 인해서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금일 아시아 증시에서 나타난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2.1%를 나타내면서 예상했던 2.5%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각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바로 발표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에서 1분기 실적을 예상보다 좋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 지수는 큰 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금일 뉴욕 증시 출발의 상승을 이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 보면은 다우 지수는 지금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보합수를 나타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낙관적 상황으로 인해서 유로화는 지금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유로가 1.3070 달러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기준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큰 재료는 오늘은 좀 부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빨간색, 저희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 같은 빨간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기분 좋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다우존스도 빨갛게 출발을 하다가 현재 하락전환 부분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도 그 부분을 커플링 쪽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주가 동향 지금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나요? 유럽 증시는 지금 상승 출발 후 지금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일 저녁에 영국에서 발표된 2월 제조업 생산 지수가 좋게 발표되면서 이 힘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영국에서의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증가를 보이면서 예상했던 0.4%보다 높고 이전 수치인 -1.9%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증시까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금일 상승 분위기는 이제 마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시아장에서 발표될 중국의 무역수지 발표를 기다리면서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추가 상승 등은 어렵다라고 보이는군요.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수급적인 특징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주시죠. 뉴욕 증시 상승 출발 후 야간 코스피의 하락폭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야간 코스피 또한 그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들은 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새벽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지표에 주요한 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발표가 되는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환청산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역시 해외 증시 부분에서 흐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야간 선물 쪽도 약세 부분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해외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신없이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에 처음에 스튜디오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잘 전략을 세워서 시청자분을 만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식 승천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 이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임 멘토, 내일장 대놓고 그냥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삽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현금 비중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부터는 좀 가파르게 빠르게 좀 매수하시고 뭐 좀 더 돈을 어서 빌릴 수 있다면 저 빌리고도 싶네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정말 좋은 가격대고요. 꾸준하게 좀 매수 부탁드리고 삼성전자 꼭 사십시오.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고요. 내일부터 조금 어느 정도 외인 매도 브레이크가 서서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겐세일 기간이라는 거 꼭 사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양승모 형도 그냥 오픈해주세요, 빨리.
네, 일단 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는 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 코스피는 일단 뭐 1900포인트 미하로 내려가는 PBR 1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겁먹을 필요 없이 강력 매수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고, 일단 디데이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금통이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줄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북한이 또 이제 10일 전으로 해서 이제 주가 이제 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 두 분들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공포를 사자. 지금 바겐 세일 기간에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 우리는 금통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기가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인상 쓴다고 계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 흐뭇한 미소와 긍정의 힘,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주쌤 김도영과 양손모 멘토, 김선은 멘토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또 어김없이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